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초기 기독교 문화재로 지정된 그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고 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레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의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 금산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조덕삼 씨 집에 머슴, 이 마부로 일하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주인의 권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을 이제 피택하게 되었는데, 이제 주인하고 머슴이 경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결과가 머슴이 된 겁니다. 이자익 집사가. 교회가 술렁였죠. 이때 주인인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금산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 후에 집에서는 조덕삼 집사님이 주인이고 이자익 장로가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장로와 집사의 직분대로 한결같이 두 분이 다 충성했고, 후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조덕삼 집사의 주인도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를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이 우리 머슴이지만 참 총명하다라는 것을 이 주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머슴을, 이자익 장로를 주인이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다 뒷바라지 다 하고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 주인인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서로를 섬기며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회가 이 분열되기, 분립되기 전에 1924년에 제13회 총회장이 되셨고, 이어서 1947년, 48년 연이어서 총회장의 주대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넓어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면 인간이 이렇게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그런 즉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그런 즉, 이것은 앞에 나온 어떤 말씀이 앞에 나왔는데 이후로는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31절 3장,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마디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 로마서 4장 앞으로 나올 내용의 핵심은 어째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이거겠죠. 오늘 묵상의 제목을 율법의 세계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져야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할례, 율법의 대표 선수,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 하나님 백성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다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은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4장 9절부터 11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뒤에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 시점은 할례를 안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의롭다 여김 받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졌습니까? 믿음으로. 10절이 그걸 말하는데, 이 4장 10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율법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면 율법은 유대인들 속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보여주게 된다. 즉 율법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복음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죠. 율법의 세계화. 자,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다가오지 않습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 16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근본과 고향은 음란한 가나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우리 어머니는 헷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년만 거슬러 가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다 정한수 떠놓고 우상 섬기고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굿하고 미신 섬기면서 두려운 가운데 살았던 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몇몇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유명한 종교개혁자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는 스위스 사람이었어요. 쯔빙글리라고. 그래서 스위스 신학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너희 나라 사람이니까 너희가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준비해라. 이 쯔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옆에서 너희들 돕겠다. 이렇게 스위스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할 능력이 없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신학자들을 초대해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세계교회의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200년 전, 100년 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떠 있는 곳은 다 식민지로 만들 자신감이 있었고 식민지가 되는 나라에는 복음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래서 자신감으로 충만했죠. 또한 영국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레, 윌리엄 부스, 그리고 웨일즈 부흥까지 내적인 힘이 있었고 외적인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영국은 이미 이슬람 국가라고 해요. 수도인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벌써 재선됐습니다. 세계적인 영국의 선교단체 시티스터드가 만든 웩 선교회 대표 한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아닙니다. 본부도 런던이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섣부른 자신감으로 교회의 영적인 쇠퇴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미묘한 작전에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말려들 수가 있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였음을 잊지 말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예수 생명으로 교회 살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귀한 사명,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겸손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회의 길을 우리가 참 힘차게 그리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